역대 홈런왕 중 타율이 가장 높은 타자와 가장 낮은 타자는 누구일까? Max and Min. 먼저 최고 타율 홈런왕은 2010년 이대호다. 이대호는 이에 3할 6푼 4리로 타격왕과 홈런왕을 포함해 역대 최초 타격 7관왕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9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타자로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반면 최저 타율 홈런왕은 2007년 심정수다. 이에 심정수는 31홈런 100일 타점을 기록하며 이승엽과 우주에 밀려 53홈런을 치고도 못해봤던 홈런왕과 타점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타율 이하로 푼팔리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타율 홈런왕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기록은 2018년 최정에 의해 깨질 뻔했으나 시즌 도중 부상을 당한 최정이 홈런왕 달성에 실패하며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통산 도루저 지율이 가장 높은 포수와 가장 낮은 포수를 아시나요? Max and Min. 통산 도루저 지율 1위는 심재원으로 그는 통산 44.7%의 도루저 지율을 기록했다. 그는 통산 타율이 2할 1푼 3리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의 야구인들은 타자의 의표를 찌르는 투수리드, 도루저지 능력 등 포수로서 갖출 조건을 모두 구비한 역대 최고의 포수를 꼽으라면 단연 심재원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한다. 반면 도루저지율 꼴찌는 심광호인데 그는 통산 510경기에 출전하여 270번의 도루 중 단 54번만 도루저지에 성공하여 2할의 통산 도루저지율을 기록했다. 그는 2006년 한국시리즈에서 오승환을 상대로 동점 투런 홈런을 기록하는 등 일발장타가 있었으나 소녀께로 커리어 내내 거의 처참한 도루저지 능력을 보여주었다. 역대 7천 타석 이상 타자 중 출루율이 가장 높은 타자와 가장 낮은 타자는 누구일까? Max and Min. 역대 출루율 1위는 양신 양준혁이다. 양준혁은 KBO 통산 18시즌 동안 4할 2푼 1리의 출루율을 기록했다. 그는 훌륭한 컨택 능력과 장타력을 겸비했지만 무엇보다 뛰어난 부분은 동체 시력을 활용한 선구안이라 할 수 있다. 전성기에는 야구공에 있는 한국야구위원회라는 글자가 보일 정도였다고. 반면 7전 타석 이상 타자 중 출루율이 가장 낮은 타자는 박진만으로 그는 통산 3할 4푼 1리의 출루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역대 유격수 계보의 한 축으로 시대를 대표했던 유격수로 꼽힌다. 특히 수비력에 있어서는 역사상 최고라고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통산 도루가 가장 많은 타자와 가장 적은 타자는 누구일까요? Max and Min. 먼저 통산 최다 도루 1위는 대도 전준호다. 그는 1991년 롯데부터 2009년 히어로즈까지 19시즌 동안 통산 549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통산 도루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특유의 빠른 발로 KBO의 유일한 세 자릿수 3루타 기록을 가진 선수다. 반면 8천 타석 이상 소화한 타자 중 가장 적은 도루를 기록한 타자는 롯데 이대호다. 이대호는 통산 8,128타석을 들어서며 단 11화의 도루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느린 발을 가진 그가 만들어낸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 안에는 소리 시리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역대 타격왕 중 타율이 가장 높은 타격왕과 타율이 가장 낮은 타격왕은 누구일까? Max and Min. 최고 타율 타격왕은 KBO의 유일한 4할 타자 백인천이다. 현재 데뷔 현저히 적은 경기수와 감독 권한을 활용한 타율 관리 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대 4할을 유지한 타자의 경기수를 보면 무시되어야 할 기록으로만 볼 수는 없다. 반면 최저 타율 타격왕은 89년 타격왕 고은부의 3할 2푼 7리다. 그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제1교포 출신 타격왕이자 이글스의 연습생 신화 장종훈의 멘토로도 유명한 그이다. 역대 한 시즌 팀 최다 세이브 기록에 대해 아시나요? Max and Min. 최다 팀 세이브 기록은 2000년 부산 베어스의 52세이브다. 부산은 이에 세이브왕 진필 중이 42세이브를 기록했으며 구자훈 3세이브 등 그 외 선수가 10세이브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팀 세이브 기록을 세웠다. 반면 팀 최저 세이브 기록은 86년 이글스의 3세이브다. 이에 이글스는 유일한 단자리 세이브 팀이었으며 이상군 김재열 천창호가 각 1세이브씩만 기록했다. 역대 홈런왕 중 최다 홈런 홈런왕과 최소 홈런 홈런왕을 아시나요? Max and Min. 역대 최고 홈런 홈런왕은 이승엽이다. 그는 2003년 56홈런을 기록했는데 1964년 오사다 하루가 세운 55홈런의 기록을 거의 40년 만에 경신하며 아시아 최다 홈런 신기록을 달성했다. 당시 이승엽의 56호 홈런볼을 잡기 위해 야구장에 등장했던 잠자리 채 부대의 모습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반면 최저 홈런 홈런왕은 1986년 김봉현의 21홈런이다. 이에 그는 108경기에 출전해 21개의 아치를 그려 홈런왕이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홈런이 나오지 않던 시기였고
88년 김성환이 30홈런을 치기 전까지는 20홈런대 홈런을 기록하면 홈런왕이 가능했다. 역대 2000안타 달성자 중 최연소 기록과 최고령 기록에 대해 아시나요? Max and Min. 먼저 최고령 2000안타는 이승엽이다. 2003년 이후 8년간의 일본 생활 후에 한국에 돌아온 이승엽은 2016년 9월 8일 40세 20일의 나이로 2000안타를 기록하며 최고령 기록을 경신했다. 그는 국내에서만 14번째 시즌 만에 금자탑을 쌓아 최소 시즌 2000안타 기록도 갈아치웠다. 반면 최연소 2000안타는 손아섭이다. 손아섭은 1636경기 만 33세 4개월 27일 만에 2000안타 대기록을 수립했다. 이는 이병규의 최소 경기 기록과 장성우의 최연소 기록을 모두 경신한 기록이다. 만 35세인 손아섭은 앞으로 5년간 100안타만 기록하면 3000안타도 바라볼 수 있다. 역대 KBO 타자 중 통산 병살이 가장 많은 타자와 가장 적은 타자는 누구일까? Max and Min. 8000 타석 이상 타자 중 가장 많은 병살을 기록한 선수는 롯데 이대호다. 그는 통산 8128 타석에 들어서 239개의 병살타를 쳤다. 또한 일본리그와 메이저리그 기록까지 다하면 한일 통산 320개의 병살을 기록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은 발 때문에 많은 병살을 기록했다. 반면 이대호보다 많은 타석을 소화했지만 단 54개의 병살만 기록한 선수가 있는데 바로 배도 전준호다. 그는 빠른 발로 통산 도루와 통산 3루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역대 홈런을 가장 많이 친 타자와 가장 적은 홈런을 친 타자는 누구일까? Max and Min. 먼저 최다 홈런은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이다. 이승엽은 KBO 리그에서 15시즌 동안 467개를 기록했고 일본에서 친 159개를 합치면 626개의 아치를 그렸다. 이승엽은 세계 최연소 300홈런, KBO 최초 400홈런, 단일 시즌 최다 홈런 등 대부분의 홈런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8000 타석 이상 타자 중 가장 적은 홈런을 기록한 타자는 이용규다. 그는 통산 8190타석에서 단 26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그는 1640타석 동안 홈런을 하나도 못 쳐 역대 최다 타석 무홈런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현재 KBO의 10개 구단 중 평균 관중이 가장 많은 구단은 어디일까? Max and Min. 10개 구단 체제가 완성된 2015년 이후 지난 2022년까지 8년간 평균 관중이 가장 많은 구단은 LG 트윈스다. LG는 KBO 전통의 인기 구단으로 지난 2016년에는 최초로 11시즌 100만 관중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누적 관중 3천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반면 평균 관중이 가장 적은 구단은 NC 다이노스로 NC는 40일 만에 평균 관중을 기록했다. NC는 신생 구단인데다가 비수도권 구단이며 특히 우승을 했던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평균 관중이 639명에 불과했던 영향으로 보인다. KBO 역대 한 경기 최다 실점 투수를 아시나요? Max and Min. 한 경기 최다 실점 투수는 삼성의 제크 패트릭으로 그는 2017년 6월 29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이닝 15피안타 14실점에 역대 한 경기 선발 최고 실점 기록을 작성했다. 1회에만 안타 6개와 볼넷 2개로 5실점한 패트릭은 2회에도 4실점을 했다. 3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패트릭은 안타, 2루타, 홈런, 안타를 차례대로 맞으며 아웃카운트 없이 강판되었고 기아는 3회에 벌써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다. 반면 49이닝이 넘도록 단일 실점도 하지 않은 투수도 있는데 그는 바로 선동열이다. 그는 1986년 8월 27일 광주 빙그레전부터 1987년 4월 12일 광주 5호비전까지 49.1이닝 동안 단일점도 내주지 않으면서 연속 이닝 무실점 최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